이거는 내가 볼 때 혹시 일단 낚시할 때 쓰는 그런 용도인데. 최장 7일간 유진되는 냉장 가능. 근데 크기도 엄청나게 크네. 응. 열어볼 수 없나? 열어볼 수 있겠지.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스박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. 근데 어떻게 7일까지 되지? 더 편리하게 여기 별도로 또 열 수 있는. 이걸 다 열지 않고도 음식물 뭐 고기를 넣거나 음식을 끓일 때 좀 편안하게 여긴 되어 있는. 사이즈 여기 사이즈 있네. 이거는 여기다가 순 이거 순 넣어가지고 점화한 다음에 고체 연료를 이용하여 불을 붙임? 수치 회색으로 바뀌면 사용. 가격 한번 봐봐. 29,900원. 비싸지 않네. 이거 뭐야? 냉장고? 차량용 어댑터. 아, 24리터짜리 작은 거네. 아,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음식물을 뭐 많이 보관해서 1박이나 이런 건 힘들 것 같은데. 여기는 음료? 한여름에 음료? 한여름에 그래요. 음료 정도. 홀딩박스. 뚜껑 포함. 두 개에 16,990원? 싸다. 나쁘지 않은데? 우드 상판 필요 없어. 그치. 감성이 아닌 생존.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다.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쪽. 앞으로. 앞에도 문이 있어서. 그러면 더 비싸겠죠. 끝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. 하긴 저 가격에 하나당 8,000원 좀 넘어가는 꼴인데.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침낭 곰돌이. 영하 1도 안절기용으로 됐다. 5,900원인데 84리터 적반만. 우와. 지퍼가 다 열려서 이불로. 이불로. 오빠 오빠 우리 이거 여름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버그트래. 아 이게 지금 벌레 퇴치기냐? 팬이 벌레를 빨아들인대. 아 진짜?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? 이게 되게 그래. 벌레에 취약한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린 이거 필요하긴 할 것 같아. 랜턴도 있네. 이게 랜턴이네. LED 탱킹 랜턴. 난 이거 지금 물통인 줄 알았어. 텀블러인 줄 알았어 나. LED 탱킹 랜턴 3개 관련지 9개 포함해서 23,790원. 아, 야 이렇게 생긴 거네. 한번 보자. 속량이 1단계, 2단계, 3단계 밝기 조절되고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깜빡이는 것도 있고. 근데 건전지 사용인데 과연 이 건전지가 얼마나 버틸까 과연. 약간 그게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뭐 우리는 이미 많은 랜턴을 가지고 그치,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지.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그 생존 캠핑이나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데빙기 이제 확실히 여름 시즌이 다가오니까는. 이거 우리 거랑 같은 거네? 같은 거야. 약간 업그레이드 됐나? 아니다, 전체 다 똑같다. 실질적으로 이거 사용해보니까, 여름에는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.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. 우리처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. 얼죽아라면. 얼죽아가 뭔지 알아?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바보 아니야. 저기 텐트인가? 저기 텐트 있다. 캠핑용품의 필수품. 크락스. 이런 거 진짜 안 밖에 놓고 딱 사용하면 딱 좋겠는데 세상에 금액 봐라. 텐트 값이네. 텐트 값이다. 이글루.
쿨러. 사이즈는 58리터. 어, 이게 바퀴도 달렸어. 그러네. 높이가 높은데 이게 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. 큰 것 같아. 사이즈는 58리터니까 꽤 큰 거네. 가격은 7만원? 7만원. 이건 11만원, 85원짜리. 승용 캠퍼들은 이거 절대 사용 못 하겠다. 이거? 이런 거? 38리터? 봐봐, 캠퍼들이 이게 종류들이 다양하게 28리터부터 38리터, 85리터, 그 다음에 이거 58리터. 58리터.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선택하는 폭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. 크죠, 전부 다 손잡이에 달려있네. 큰 거나 작은 거나 손잡이와 크기가 달려있어서 이동하는 데는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. 안에 보면은, 그치, 역시 28리터니까 여기에는 주로 음료나 이런 거 보관하는 용도 사용하면 될 것 같고. 접이식 쿨러. 쿨러 백이네.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 없다 지나가면 되겠는데, 이렇게 안에 냉장 조치가 돼가지고 여기에 음료수가 한 40개 정도 보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접으면은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보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가격은 27,000원. 매트. 이거 좀 푹신푹신해서. 아, 같이 엉덩이, 아니다. 나는 아니겠구나. 엉덩이 사람 사람들을 앉으면 좋겠네. 난 푹꺼지. 아, 저거. 겁나 꿀렁거린데. 꿀렁꿀렁거린다고? 어. 이거는 그냥 공기로만 채워가지고 꿀렁거린데. 어, 뭐 에어박스처럼 빡빡해지면 좀 단단해지고 이런 적이가 없는 건가 봐. 그러니까 에박은 안에 그 섬유체 같은 게 다 있어서 받쳐준대. 공기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는 거. 가격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. 67,900원이면은 이 정도 부수면은 무게는 꽤 나가네. 이 정도 부수면은 여기 들고 가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. 아, 그리들이잖아. 아니, 구이바다요. 아, 어디 거야? 지라프네. 지라프네. 이거 뭐 대형이야. 와, 근데 가격 봐. 대박. 11만원. 10만 9,900원밖에 안 돼. 잠깐만. 사이즈만 보자. 이게 정말. 이게 대형 맞는데? 우리 거랑 똑같은 거잖아. 똑같나? 아니야. 우리는 이게 크잖아. 그치. 나 지금 이게 대형이라고 그러는데 대형이 아닌 것 같아. 여기는 대형이라고 소개돼가지고 있는데 텐트가 들어와 있네. 우리가 처음으로 텐트 간다고 하면서 내가 원터치 텐트 샀던 거 있지? 그게 패스트 캠프였거든. 아침 가로가 80이고 길이가 2m, 높이가 47cm. 가격도 뭐 44,470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자가 여기 들어왔네. 어? 의자가 뭐? 장박을 할 때는 여러 종류의 의자가 날고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뭐 2박 3일 이런 캠핑 가면은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이런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. 딱 놓으세요. 하이백 체어. 그 다음에 롱 릴렉스 체어. 릴렉스 체어. 가격은 똑같아 거의.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해야지. 근데 약간 걸려있는 거 보니까 점점점 다른 얘기 안 할게. 이건 파워캠프. 여름이 다가오니까 장비들 자체가 좀 더 가볍게 나와. 메쉬 쉘터 자립이 되나 봐. 팩 박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. 이거는 야외에 나가서 그냥 그치. 예. 피크닉? 피크닉. 예. 당일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사용한 용도로 써야지. 그래, 이거였어. 우리가 처음 캠핑 시작한다고 내가 샀던 게 이거였어, 이거. 비를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. 비 맞아봤잖아. 아니? 카프 쳤잖아. 아.
직접적으로 안 맞아봐서 이게 내수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, 일단 정말 치고 걷는 거는 편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끝인 줄 알았는데, 이쪽에는 이제 숲도 있고, 산타스 핫박스는. 버너. 싸다. 그러게. 지라스에서 나온 건데. 우리 그 미니버너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. 원래대로 따지면 미니버너가 더 비싸지. 이게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, 세일해가지고 이때 3만 5천 원인가? 그 정도 샀던 거고. 근데 이거 디자인도 괜찮아. 예뻐. 이거 1인용, 1인용인 것 같아. 가격도 같이 다 찍고 있고. 이 사람들이 그냥 반격이 중요하죠. 네, 토크야, 토치. 이 토치를 사용을 해보니까 입구가 너무 좁은 거는 화력이 집중은 되는데 이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불을 붙이, 숯이나 불 붙이는데 오래 걸리더라고. 될 수 있으면은 숯이나 어떤 나무에 불을 붙이는 용도를 쓰려면은 좀 화구가 넓은 걸 구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와. 진짜 마음에 든다. 갖고 싶어. 근데 이런 걸 놓으려면 이런 놓을 수 있는 집을 먼저 가져야겠지? 이거는 뭐 집에서 써도 되지만. 아이, 장박지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아니, 진짜 캠핑할 때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. 텐트 타겠는데? 캠핑장 잔치 되겠는데? 동네잔치. 근데 이거 상품 배치 잘못한 것 같아. 여기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제품인데. 이게 상가면 이런 게 저런 것도 예쁘긴 한데 이런 거 다 가격대도 비슷하네. 그래도 좋아. 오케이, 여기까지가 다 끝인 것 같다. 여름을 대비해가지고 코스트코에도 상당한 캠핑 용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. 이게 또 언제 쓱 사라질지 모르니까 이 영상 보시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폭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폭포 간접 광고 PPL? 간접 광고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폭포 승도점이고요. 물품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폭포를 찾아가시면은 여기서 보여드린 물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코스트코 폭포 캠핑용품 탐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